LA 민주평통이 16기 마지막 사업의 일환으로 2015 한미평화통일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K 뉴스와이드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19일은 LA시 시의원 4지구 결선투표를 통해 첫 한인 LA시의원이 당선된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유권자, 특히 한인 유권자들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할 수 있었던 순간이었는데요. 이처럼 선거 때마다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는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지만 여전히 투표율은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투표율 제고를 위해 LA 카운티 선거국이 커뮤니티와의 스킨십 강화에 나섰습니다.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기준 LA 카운티 거주자 1천만 명 중 유권자 등록수는 49만 명. LA 카운티 선거국에 따르면 이 중에서도 12만 명은 투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사실상 LA 카운티의 투표율은 매우 저조합니다. 유권자 중에서도 아시안 유권자, 특히 한인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인구가 급증하는 것에 비해 다양한 언어를 제공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LA 카운티 선거국의 분석입니다. LA 카운티 선거국은 앞으로 한인 유권자들이 보다 쉽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어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가 이 폼이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 한국어로 된 폼이 있어요. 이 폼을 가지고 여기 다 한국말 돼 있으니까 이 폼을 작성하신 다음에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두 번째는 만약 유권자이신 경우에는 이 유권자의 샘플 발라스 받으시고 이 받으신 다음에 뒤에 보시면 영구 우편 투표자 하시겠습니까? 라는 박스가 있어요. 이 박스 체크를 하시면 LA 카운티 선거국은 영어가 서툰 한인 유권자와 투표율이 저조한 20대 유권자들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디지털 디바이스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롭게 바뀌는 투표 시스템은 기존 잉카보트 방식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보완해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저희가 2020년을 겨냥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고 있어요. 여기는 터치스크린 베이스라서 이제까지 갖고 다니시던 그런 한국판 샘플 발렛이 아니라 다 컴퓨터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컴퓨터에 다시 터치스크린을 누르기만 하면 랭귀지가 다 선택해서 나오시고요. 글자 크기도 조정이 되세요. 새 시스템이 도입되면 디지털 시대에 익숙한 20대층의 투표 참여도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 LA 카운티 선거국 측의 입장입니다. LA 카운티 선거국은 최종 프로그램 제작에 앞서 각 커뮤니티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30일 민족학교에서 모의 선거를 실시합니다. 모의 선거는 LA 카운티 거주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 예약은 필수입니다. 보다 쉬운 투표 시스템을 통해 투표율을 높이려는 LA 카운티 선거국의 노력,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TVK 뉴스 김지은입니다. 네, 뉴욕타임스가 이번에는 주유소와 식당을 겨냥했습니다. 부당한 임금은 네일살롱